안 돼, 언니, 지금? 언니, 나도 돼, 나코야! 언니! 보고 싶었어! 나코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어? 틱톡 찍고 있었어요. 아, 진짜! 아, 나코 보고 싶었어! 헐. 언니, 왜 이렇게 어두워? 나불다 꺼놨어. 불다 잘좀 꺼놨어. 이거 뭐예요? 낳고 22살 된 거야? 그니까요. 어떡해요? 나는 너도 신기해. 난 너가 22살, 난 아직도 너가 20살 같아. 20살 같대요? 그래도 성인이네. 다행. 아니, 근데 나도 사실 나 아직 마음은 21살이야. 나도 막 어른 아니에요, 지금. 아, 진짜. 아니, 틱톡도 잘 보고 있어, 낳고. 땡. 아까 진짜 유리, 잠깐 언니 집에 왔었거든. 유리랑 낳고 보고 싶다고 막 그랬었어. 저도 갈래요. 너? 갔었는데, 이렇게. 갈래요, 진짜. 너? 지켜야 돼. 너꼭 와야 돼, 그러면은. 그 언니 치마도 아직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거 아, 그래? 아, 그러네? 그거 아, 공항 원피스? 아니 치마 치마? 아, 너 공항에서 입고 간 거? 뭔데 아, 그러네. 그거 돌려주러 와. 그거 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요? 나 뭐라고 했더라? 아, 이거 돌려주려면은 한국 와야 아,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 내가 이거 너 이거 빌려줄 테니까 너 돌려주려고 이거 한국 와야 된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나 BHC 먹고 싶어요. 뭐가 먹고 싶어? BHC 먹고 싶어요. 아, 치킨! 치킨. 어떻게 먹고 싶으면 와야지, 어떡하냐고. 그니까요. 그니까. 아, 근데 나도 일본 너무 가고 싶어. 낙코 보러 가고 싶어. 히짱이랑. 와야죠, 언니. 근데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했나? 근데 핑클 먹고 싶은 거야. 우리끼리만 해? 핑클. 오기만 해, 진짜 언니가 다 사줄게. 진짜요? 진짜로 오기만 해. 진짜 한국에서 언니랑 제일 같이 밥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한국 오면 그냥 언니 집에서 자, 그냥. 어? 너 어디 가지 말고 언니 집으로 와. 그럴게요. 보고 싶어, 진짜로. 아, 맞다. 나코야,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상 받았다? 아, 어제? 어제. 아, 어젠가? 어제. 가운데. 맞아. 우리 어제 상 받았다? 아, 아까 저도 얘기했었는데. 진짜? 그거 작년에 작 작년에 1분기라고 앨범상 받은 것 같아. 오.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나도 너무 좋았어. 아. 그러니까 위주한 고마워요. 오랜만에 위즈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저. 나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좋네, 좋다. 위주한 보고 싶다. 그니까요. 보고 싶다. 다 보고 싶다, 진짜로. 그러면 낳고 보통 몇 시에 자? 아, 요즘 진짜 늦게 자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한 3시쯤? 그래도 괜찮은 편인가? 아, 그래? 그래. 아침 같은데? 늦게 잔다고 하면? 아니야, 근데 3시도 늦지. 그쵸. 그래. 나 곧 라방하고 있었으니까 팬들이랑 더 인사하고. 와요. 언니랑은 또 연락해. 네. 알겠어. 굿나잇. 잘 자요. 안녕. 이거 아. 채연 언니였어요. 아, 콜라보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 재밌었당. 재밌었당. 그러면 저도 이제 갈게요. 잠시만, 채연 언니가 나는 팬분들이랑 더 얘기하고 가라고 했는데 간다고라고 하겠죠? 조금만 얘기하고 갈게요. 나도 말하면서. 이제 댓글이. 아니, 채영아, 이기ました. 나코, 땡큐. 감사해요. フォロー してくださる方がたくさんい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みんな夜更かしですね。でもそっか、海外にいる方もいるから、何時かわからないけど。でも多分日本の方も韓国の方もたくさんだろうから。夜更かししてますね。ちよんちゃん何言ってたの？さっきゆりが家に来てたらしいんだけど、その時に会いたいって話してたって言ってくれたのと、あと空港で日本に来る時に空港で履いてたスカート、あれちよんちゃんので、なんかちよんちゃんっていうの言うのなんかめっちゃ変なんだけど、ちよのにとちよのにのスカートだったんですけど、それを貸してくれる時になんか、あ、なんか、送りますねって多分言ったんですよ。多分。私が。日本に帰ったら、スカート借りたやつだから、お家に送りますって言ったんですよ。そしたら、それ返すんだ。え？返すときは、韓国に来てって言われて。韓国に来て返してって言われたから っていう話をしてました。語彙力がない。最近インスタも投稿して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写真あげる、なんか写真あったっけな。なんかスイートのあげたのか。今頃アイズワン好きになってしまった。なんかたまに TikTok とかでも見ます。今更好きになっちゃったとか、あともっと早く知りたかったっていうコメント見るとなんか心が苦しくなる。でもアイズワンはアイズワンなんで。特別なんで。
伝わってないかな 伝わったかな、なんか私が言いたいことなんていうの、活動はしてなくてもそのグループ自体別になんていうんですか、そのグループ自体はある、なんていうの、その存在はあ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で今好きになっても今好きになったって今さらって言われるよりかは今好きになったって言ってもらえた方がいいですね。不滅ってことですね。そうですね。もうちょっとコメント読んだら私も行きます。あともう一個 TikTok 撮りたいのあるから、お風呂入ってから前髪が変になっちゃった。コメントが永遠に水ワン嬉しい。なこやさらぎ、감사합니다。저사랑해요나고에잘가나가야겠다잘가요바이바이큐티땡큐私もじゃあそろそろ行きます。ちょうど、スルスルか行けやん。皆さん、こんな夜遅くに見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インスタライブめちゃくちゃ久しぶりだったんですけど、ほんと3、4年ぶり ?4 年ぶりぐらい?で、その時も多分初めてした時だったのかな。なんか2回目とかだったんですけど。またしに来ます。ショールームで大体配信はしてるんですけど。変わるかもしれない。あ、変わるっていうか、ショールームでする時もあるかもしれないし、インスタでする時もあるかもしれないし、TikTok でする時もあると思います。やったことないけどいつかすると思うので、またね起きててよかったって皆さん寝てください私も寝ます、ちゃんと早く、もう遅いけど。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チャレジャーよー。おやすみなさい。今日罰をしたらいいんですか?罰で終わり?これ